방송 미션을 방송 미션을 양수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급한 인트로. 네, 네. 민트 씨가 깜짝 놀랐어요. 딴 생각하고 네. 있다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오디언트. 그렇죠. 오디언트의 그 ID4를 보면서 야, 이거 22만 원에 이렇게 괜찮은 인터페이스. 놀랬죠. 있는가를 저희가 사실 그 가격대 다른 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컨버터가 좀 티날 만큼 차이가 있어가지고 건우도 저기서 우리 다이렉트 소스를 저기서 듣잖아요. 그쵸. 건우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좋냐고 건우가 직접 들으면서 얘기를 했을 정도라 이게 괜찮은 진짜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은 대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디언트에 대한 어느 정도 첫인상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은 가격대를 좀 올려서 기타리스트들이 조금 애초에 인터페이스 상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타리스트 전용 인터페이스 오디언트 소노로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사실 뭐 은총 씨나 저나 이제 기타를 치는 사람으로서 이걸 봤을 때 뭐 그렇게 대단히 기대가 되거나 반갑거나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솔직히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네. 지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도출되는 것이 이제 뭐 일단 뒤로 마이크 라인이 있습니다. 네. 다행히 네.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연 뭐 그러니까 드라이브 뭐 인풋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약간 뭐 이게 돼봐요 얼마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그렇죠. 있는 거고 애초에 자기 외장악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굳이 이 인터페이스 위에 있는 그렇습니다. 이거에 과연 기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오히려 기타를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은 자기 프리앰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냥 좋은 오디오 프리앰프에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그걸 연결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고가의 프리앰프 장비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거를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어쨌든 두 구매를 인터페이스 플러스 해가지고 어느 정도 프리앰프 셋업까지 가져가는 거니까 무슨 여러분들이 100만 원 이상의 그 기타 전용 프리앰프를 갖고 있으신 분들께는 뭔가 딱히 이게 좋은 대안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난 일렉 기타를 또 녹음을 이제 어느 정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뭔가 프리앰프를 사려고 보니까 프리앰프가 너무 비싸더라. 뭐 조금 뭐 보드형도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막 캠퍼 이런 거 사려면 한 200만 원 넘게 줘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좀 추천을 해줄 만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좋은 프리앰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굳이 네, 뭐 굳이 이거를 네, 일단 뭐 저희가 아직 뭐 섣불리 판단하진 그쵸? 않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첫인상은 그렇다. 네. 뭐 또 까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이 시뮬이. 자 그러면 일단 외관 먼저 한번 쭉 살펴보고 올게요. 네. 자 소노입니다. 오디언트 소노 여기 이렇게 써 있고요. 저희 지금 지문이 좀 찍혀 있는데 네, 일단 이뻐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마이크 1, 2에 여기 2 밸브 요거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12AX7 이 안쪽에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요 안쪽에 저렇게 진공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볼륨, 헤드폰 볼륨, 모니터 믹스 이게 DAW와 여기 인풋 쪽으로 밸런스 잡아주실 수 있는 밸런서가 있고요. 네, 3밴드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인풋, 드라이브, 아웃풋에 그리고 여기 이제 볼륨 양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면은 굿, 핫, 배드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귀엽네요. 너무 세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캐빈에 설정하는 창이 ABC 왔다 갔다 되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앞쪽에 이쪽이 네, 하이즈 인풋, 이쪽이 리앰프 하는 곳이고요. 네. 이쪽이 헤드폰 인풋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면은 네 이쪽에 전원 버튼, 그 다음에 여기 아댑터 USB C 타입, 그리고 옵티컬 인, 그리고 LR의 메인 아웃풋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라인 인풋이 1, 네. 2가 있는데 이쪽에 각각 이게 따로 있어요. 그 팬텀 파워가. 그 다음에 투밸브. 이 친구만 진공관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고. 역시 옆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뻐요? 네. 한 요 정도 크기 정도 나오네요. 그 우유 같아요? 꼭. 우유요? 그 외국 우유. 그 과. 외국 우유. 자, 좀 크기가 컸죠. 외관이 확실히. 네. 확실히 좀. 오디언트 회사가 디자인에서는 확실히 좀 이쁘게 가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 뭔가 보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느낌보다 그냥 기타 프리앰프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버즈비 사이트에서 살펴보니까 네, 57만 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2AX7 진공관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진공관 달린 건 사실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예전에 그 캐비넷 시뮬레이터 그 톨페이도를 녹여낸 거죠. 그렇죠. 그렇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좀
되게 좀 특이한 그 상황이 지금. 맞아요. 네. 투노츠의 파워앰프 모델링과 스피커 캐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진공관이 탑재되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진공관이 탑재된 프리앰프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이 합쳐져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사이트상에 이렇게 쭉쭉쭉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설명들이 다 실제로 오디언트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디언트 사이트는 아주 좋게도 이렇게 한국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세상에 알리세요. 기타 레코딩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소노는 오디언트의 최상급 아날로그 기술과 세계 최고의 스피커 캐빈의 시뮬레이션인 투노츠와 합작하여 만들어 기타리스트와 그렇죠. 뮤지션을 위한 최상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여러분 투노츠라는 브랜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톨페이도라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캐비넷 시뮬레이터로 한때 아주 그렇죠. 난리를 쳤던 회사입니다. 여기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여기 그 이건 이따가 프로그램을 살펴보긴 할 건데 이게 바로 은총 씨가 말씀하신 토르페도 있습니다. 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기타리스트, 엔지니어, 연주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살짝 뭐 번역이 뭐 아날로그 온난화 이거 되게 이 도대체 뭔 소리야 하고 제가 가서 봤더니 필드 웜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런 뭐 따뜻한 질감을 느껴봐라 이런 건데 이게 아날로그 온난화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약간 오역이 조금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톤을 손쉽게 조작 이렇게 되어 마치 있는데 마치 난 당신을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CBAX7 진공관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좀 아날로그를 확실히 좀 기조로 삼고 있는 네. 그런 아낍니다. 자, 투노츠의 프로세싱 파워 여기 되어 있죠. 투노츠 이게 그 로고고요. 그렇습니다. 온보드 DS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따가 살펴볼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투노츠 토르페도 리모트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제공이 같이 되어 있어서 네.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갖고 그 인스톨하실 때 애초에 체크하고 한꺼번에 인스톨을 네. 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타릭을 만드실 수 있고, 자, 8개의 라이브 앰비언트 룸 이거 되게 여기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거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룸을 네. 좋죠. 뭔가 막 공간 자체를 되게 직관적으로 이미지로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 기타 앰프 포함 네 20개 그리고 다양한 마이크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캐비넷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제공이 됩니다. 야, 이거 뭐 몇 개가 제공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소노 또 재밌는 게 이제 스탠드 언론 모드로 세 개의 프리셋을 저장을 해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연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세 개의 캐비넷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캐비넷 ABC를 바로 이런 식으로 네,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턴시 없는 모니터 믹스를 사용해서 기타 시그널을 바로 네,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페달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넣고 일로 들어가는 그렇죠. 이걸 진짜 정말 뭐 앰프 프리앰프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시계는 연결한 다음에 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뒤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네요. 이 투 밸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마이크 요 들어갈 수 있는 게 인풋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둘 다 각각의 그 저기가 따로 있어요. 이 팬텀 파워를 줄 수 있는 게 각각의 인풋마다 따로 있고 여기 투 밸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CBAX7이 있으니까 이 1번 채널에는 CBAX7의 진공관 사운드까지 넣어서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투 밸브를 넣어보고 꺼보고 해가지고 네. 사운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이나믹 레인지는 역시나 114dB로 상당히 높고요. 자, 리앰핑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 앰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요게 이제 DI잖아요. 기타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DI의 그 하이지 인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앰프는 하이지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녹음을 해 놓은 그 톤을 앰프로 보내 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앰프에 사운드를 입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리앰프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리앰프를 제공을 함으로써 리앰프 박스를 추가적으로 사지 않아도 되는 또 네. 하나의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디서든지 동일한 톤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네.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줄 것인가가 사실 걱정 반 기대 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사실 역할을 보텐 기타 프리앰프인 거죠. 프리앰프 네. 시뮬레이터라는 그죠? 성향도 좀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 두 개 기능 합쳐놓은 네, 거예요. 네네네. 오디오 네. 인터페이스라고 만 보기에는 좀 많이 어렵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지금 딱히 뭔가 쓰고 계신 기타 프리앰프가 없는 그런 네, 기타 그렇습니다. 치시는 분들이 요거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연결이 어떻게 잘 됐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디바이스 셋업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오디언트 USB 오디오 아시오 드라이브 이렇게 잡혀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쪽에다 피아노를 하나 불러놨는데 잘 연결이 되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하이즈 인풋으로 한번 가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풋과 DAW를 이런 식으로 네, 밸런스 조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인풋을 이렇게 볼륨을 자 진짜 웃긴 게 드라이브 올리네 여기서 드라이브가 에이 드라이브 별로다. 네 솔직히 뭐 그냥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근데 아직 뭐그제 생각에는 뭐 캐비넷이나 이런 게 연결 안 돼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이거 이제 만약에 프로그램 없이 그냥 쓴다면 그냥 이거 쓰는 거잖아요. 별로네요. 네. 별로예요. 일단 여러분 이거는 시뮬레이터 없이는 네. 그렇습니다. 시뮬레이터 없이 드라이브를 자체적으로 쓰는 거는 완전 비추입니다.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네. 일단 뭐 녹음 잘 되는지만 받아볼게요. 자, 지금 요렇게 인풋을 어떻게 설정을 해놨냐면은 인풋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레프트가 마이크 1이랑 DI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DI로 들어가고 있죠. DI에서 사운드 잘 들어가는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벨, 프리셋 레벨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입력을 여기서 좀더 벌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디스턴스를 이제 뭐 클로즈해서 파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톤도 지금 브라이트 돼 있죠? 여기서 다크, 브라이트, 다크. 굉장히 재밌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곡. 빈티지. 모던. 그렇습니다. 여기서 뭔가 굉장히 많은 걸할 수가 그렇죠. 있네요. 일단 캐비넷이 없네요, 홀에. 홀만 네. 있고. 캐비넷을 좀 정해볼게요. 자, 여기 캐비넷이 지금 노 캐비넷 되어 있고요. 캐비넷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캐비넷을 놨습니다. 캐빈에 넣으니까 확실히 갑자기 인풋이 빡 올라가죠. 캐빈에 다운을 안 받아놔가지고 안 되네. 네. 캐비넷 매니저, 프리셋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사용하실 수가 있네요. 자, 마이크도 뭐야? 시뮬드를 사용하셔서 사운드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은 걸로 재즈박스? 파워앰프에서도 이런 식으로 네, 진공관 정도를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드라이브.
같고 사실 정말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 네. 네. 토로페도의 뭐 그렇다네요. 네. 요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네. 투노츠의 토로페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요거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에 마이크 바로 모니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 야, 크다, 크다. 네, 크네요. 네. So. 자, 바로 녹음해 볼게요. 네. 하하하. 호호호. 후후후. 자, 어쿠스틱 기타 한번 쳐 볼게요. 네. 밸브로 아 지금이 투 밸브였어. 그러니까 지금이 A12X7 간 사운드고 안 간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아 야, 차이가 확 나네요. 자 여기서 그렇군요. 네 이렇게 들어봤는데 어쨌든 조금 컴프가 걸린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게 정말 멋지게 예쁘게 먹는 거에 저희가 좋은 예를 SSL6에서 봤잖아요. 그때 딱 컴프 눌러주면 그렇죠. 사운드가 팍 뭔가 아우,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났었죠? 거기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약간 어떤 진공관의 힘이나 따뜻함을 실어줄 수 있는 정도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대단히 뭐 좋은 퀄리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역시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믹스가 되는 순간 한쪽의 기능을 100% 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값을 투자하셔서 나는 이제 외부 장비가 없으므로 좀 이걸로 좀 도움을 받으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까지 좀 챙겨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맞아요.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렉 기타는 있는데 이제 홈 레코딩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갑자기 프리앰프도 살려고 하고 없으니까. 네 그리고 갑자기 인터페이스도 살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럴 때 한꺼번에 올인원으로 사시는 거지 애초에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이거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을 거라고 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다음 시간에 사운드 메이킹하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뮤지션은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